네, 안녕하세요. 도시와 경제 심승현입니다. 자, 지금 전국의 아파트 입주 전망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도 수도권은 최근 들어서 입주 전망 지수가 좀 상승을 했는데 지방은 여전히 입주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놨죠. 뭐 워낙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연착륙을 위해서 일산대책과 또 노후신도시특별법이라는 이런 대책들을 내놨지만 그래도 역시나 대외변수인 그 금리 인상 또 높은 금리가 아파트 입주에 큰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놓는 여러 가지 설문조사들을 했었는데요. 지금 뭐 1월 대비했을 때 한 3.3% 정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서울도 약간 반등을 하고 인천도 조금 반등은 했지만 역시나 5대 광역시는 여전히 60% 정도로 낮은 또는 입주가 상당 부분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미입주의 원인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들이 나왔는데 기존에 있는 주택 매매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연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건데 여러 요인들을 볼 수 있겠죠. 뭐 물론 뭐 대출에 대한 규제가 있죠. DSR에 대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뭐 많은 수요자들이 주택시장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도 있을 수 있고요. 최근 들어서 주택가격의 변화 또는 상승 또 심리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주택에 대한 효과를 다시 올리는 그런 상황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결국 높은 가격의 시장에 물건을 내놓으면 물론 이런 높은 가격을 가지고 매각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입주를 하게 된다라면 본인의 자산 증식 또는 주거 이동이 조금 더 가볍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입주가 지연이 되게 된다라면 연체되는 이자나 이런 납부들 또 기존에 있었던 주택을 매각하지 못하면은 이런 심리가 개선됐을 때 어떤 일정한 그 사이클이나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면 매각 지연이 더 장기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참고를 하셔서 기존에 있는 주택들을 매매하는 그런 전략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반전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눈높이를 좀 더 낮추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을 하면서 주거의 질을 상향하는 그런 전략들로 가는 게 기존 주택 매각 후 갈아타기 수요들은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세입자 확보를 못한다라는 의견들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입자를 활용을 한다라는 거는 기존에 투자 시장에 참여하셨던 다주택자일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방권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수도권이 상당한 그 규제를 받으면서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풍선 효과를 누렸던 곳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주택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조금 그 낮은 가격으로 투자를 하신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시장에 이런 뭐 임대차 3법 이후에 주택가격이 급등할 거라는 기대하고는 좀 다르게 좀 전세 가격이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죠. 특히나 뭐 전세 가격의 하락, 전세 가율이 주택 가격 하락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보통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주택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맨 처음에 계약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하죠. 그다음에 중도금을 가지고 뭐 무이자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고 뭐 대출을 일정 부분 일으켜서 중도금을 납부하는 그런 과정 안에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입주 시기가 되면은 전세금을 가지고 대처를 하면서 이제 잔금을 마무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0% 뭐 예를 들면 5억짜리 주택을 한 5천만 원만 가지고 계약을 한 이후에 뭐 중도금하고 뭐 한 전세금이 한 4억 정도 된다 그러면은 뭐 한 조금 더 한 5천만 원 정도만 더 내고 잔금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 또는 방법이었을 텐데 이 4억이라고 지금 예를 들어서 드리는 이 4억이라는 전세 가격이 3억, 2억까지도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 자본이 부족해서 지방권에 저렴한 주택을 샀는데 2억이 어디서 나겠어요? 근데 이런 투자를 가지고 두 채, 세 채, 네 채, 뭐 심지어 10채까지 한다라면 2억이 아니라 20억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연이 상당 부분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잔금에 대한 대출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뭐 여러 가지 대출에 대한 규제나 또 뭐 소위 시장 정상화라는 상황을 가지고 조금 거래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라고는 해도 그래도 뭐 규제 지역을 뭐 전면적으로 해제하고 이런 뭐 대출에 대한 뭐 규제를 완화를 한다라고 해도 지방권하고 서울권하고 온도차가 좀 다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온도차가 다른 그런 상황 안에서 과연 입주 전망 지수가 3월을 지금 예상을 하는 것들은 상승률이 보면 뭐 충북도 100으로 61.5에서 100으로 올라가고 전남도 뭐 상승하고 충남, 경북, 울산 다 상승한다라고는 해도 과연 이 정도로 이렇게 급격하게 전망 지수가 개선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는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해요. 왜냐면은 지금 청약과 분양 시장 자체가 화랑인데 이런 뭐 전세금 또 전세 가격이 또 조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입주가 그렇게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기존에 있는 주택들을 처분을 하고 매각한 다음에 다시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그 수요자들도 뭐 이런 지방권에 있는 주택을 만약에 갖고 계셨다면 지금 매각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효과를 좀 과감하게 낮춘다라고 하면은 뭐 입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과연 입주 전망 지수에 맞춰서 시장이 3월 예상되는 이런 입주 전망 지수가 입주를 좀 순조롭게 할 수 있을지 여튼 조금 의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